안녕하세요, 여러분. 연희동미민의 대표 패스타일리스트 레인입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 삼각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얼른 삼각대를 구매해서 제대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제 영상에다가 댓글로 질문을 하나 남겨주셨는데요. 다른 분들도 이러한 강아지의 행동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다솔님께서 이런 질문을 제게 남겨주셨어요. 강아지가 물이 담긴 물그릇을 보고 물그릇을 발로 치면서 밀고 발을 담그기도 하고 왕왕 짖어요. 왜 그런 거죠? 물장구를 치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제가 반려견의 영상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솔님께서 흔쾌히 영상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다솔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은 바로 이거였어요. 네, 바로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반려견도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도대체 왜 강아지들은 마시라고 떠놓은 물을 마시지는 않고 온 바닥을 적셔가면서 앞발로 물그릇을 파는 행동을 하는 걸까요? 강아지가 물그릇을 파는 행동에 대한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게요. 강아지가 물그릇을 파는 이유 첫 번째, 더워서. 네, 여러분, 좀 황당하시겠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더울 때도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한답니다. 실내 온도를 낮춰주시거나 강아지를 시원하게 해주신다면 이러한 행동을 조금 줄여줄 수 있겠죠. 강아지가 물그릇을 파는 이유 그두 번째, 심심해서. 여러분, 제가 이전에 강아지가 밥그릇을 코로 막 밀어요 라는 거에 대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개들은 너무너무 지루하고 무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심해서 놀이를 하고 싶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놀이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산책을 자주 나가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런 행동을 예방할 수가 있겠어요. 강아지가 물그릇을 파는 이유 그세 번째, 무리에 반사되는 무언가를 잡으려고. 네, 여러분, 스테인리스 재질, 이렇게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는 물그릇을 사용하시는 보호자님께서는 그거를 이렇게 한번 잘 들여다 봐보세요. 그 스테인리스에 강아지가 얼굴이 이렇게 비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뭔가 물 위에 반사되는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강아지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사되지 않는 재질의 뭐 도자기 재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수기 이런 걸로 물그릇을 바꿔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죠? 강아지가 물그릇을 파는 이유 그네 번째, 보호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여러분, 강아지가 물그릇을 이렇게 막 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야, 왜 그래? 하면서 강아지를 이렇게 안아 들어 올리신다거나, 뭐 또는 뭔가 말을 하면서 하지 마! 막 이렇게 혼을 내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강아지들한테는 보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행동이 더욱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이렇게 못본 척을 하시면서 다른 데로 그냥 가버리세요. 없어져. 네, 이렇게 무시를 해주시면요, 강아지가 이러한 방법으로는 보호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군,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강아지가 물그릇을 파는 이유 그 다섯 번째, 고여있는 물보다 흐르는 물을 더 선호해서. 여러분, 강아지들한테도 취향이 있어요. 개취 맞네요. 개들의 취향이 있다고요. 강아지들도요, 다 똑같은 생활 패턴을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좋아하고 내가 조금 더 이건 싫어, 이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보호자님께서 잘 파악을 해주셨다가 그 좋아하는 걸 제공을 해주시면 돼요. 얘가 그러면 흐르는 물을 더 좋아하나?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어떤 아이들은요, 변기물을 막 마시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여있는 물을 더 좋아하는 거고요. 어떤 아이들은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 막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 물을 막 핥아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흐르는 물을 더 좋아하는 거겠죠. 그래서 선호하는 물이 어떤 형태인지
어디인지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정수기를 설치를 해주신다면 내가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 물을 그냥 편하게 맛있게 먹겠죠. 강아지가 물그릇을 파는 이유 그 여섯 번째, 강박행동장애. 여러분,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간혹 이 강박증 때문에 물그릇을 계속해서 파는 행동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사람도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손톱을 깨물어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가 지금 다 아작이 났어요. 이게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불안하거나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해야 하거나 할 때 저도 모르게 이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강아지들도 뭔가가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강박 행동을 보일 수가 있어요. 모든 방법을 총동원 해봤는데도 도저히 이 행동이 나아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이 행동을 반복을 한다면 여러분 수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강아지가 물그릇을 파는 이유 6가지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다솔님의 여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이 보이셨나요? 제가 유추해 보았을 때는요, 여름이가 이 물그릇을 앞발로 막 이렇게 물장구를 칠 때 강아지들이 놀이 행동을 할 때 보이는 플레이바우 자세가 전혀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물그릇을 향해서 낑낑거리고 뭔가를 갈구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영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물 위에 불빛이 반사되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여름이가 그 물 위에 떠있는 불빛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 이메일로 영상을 보내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요,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재미있고 유익한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에 대한 정보들 많이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네 발 달린 친구와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